제우 80 읽기 연습입니다.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예, 뜻은? 그래서 아기들이 파티를 한다. 그들의 첫 번째 생일에.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누가다만 읽어주세요. 여기서 babies have 누가다만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가 아닌 이유. 누가 다 그래서 왜 하다시 does 왜 여기에 has가 들어가면 왜안 되고 왜 have를 써야 되냐 이걸 묻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이 자리에 babies has 하면 제휴가 맞았다고 할 거예요? 틀렸다고 할 거예요? 응? In Korea, babies has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라고 누가 표현했다. 맞았다고 할 거예요? 틀렸다고 할 거예요? 맞았다고 할수 있나요? 틀렸다고 해야 하는 건가요? 틀렸다고 합니까? 예, 네, 그렇죠. 당연히 틀렸죠. 근데 왜? 'Babies has a party'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 재우가 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동생이 'Babies has a party' 했어. 그러면 재우가 막 땅바닥 때리면서 야, 바보야, 틀렸잖아. 그러면 동생이 왜 틀렸는데? 이랬겠지. 왜 틀렸는지 알려줘야지 될거 아니야. 왜 틀렸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암만 길어봤자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쭉 얘기하면 설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거 대신에 그들이 파티를 연다. 어떤 남자 한 명이 파티를 엽니까? 어떤 여자 한 명이 파티를 엽니까? 아니면 그것이 파티를 엽니까? 이셋 중에 누가 파티 여는 거예요, 지금? 아니죠. 그리고 얘는 게다가 안만 길어봤자 뭐야? 지금 they have 한 거하고 똑같죠. they, 그러면 동생한테, 재우가 동생, 딱밤 탁 때리면서 야, they has냐, they have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나 a part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요 대답 들을 거야.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까요? have a party 파티를 연다. 요 대답이 듣고 싶으면 요 자리에다가 묻는 말로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상상을 해봐. 너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어, 지금. 저 사람이 뭐라 물었어.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야. 나한테 물어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인인가 봐. 외국인이 뭐라 물어봤더니 네가 재우가 한국에서 아기들이 첫 번째 생일날 파티를 해. 파티를 한다? 이렇게 대답했다 치자. 그러면 도대체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본 걸까? 응? 뭐라고?
단어로 문장으로 다 상상했어? 생각했어? 문장으로 우리말 문장으로 먼저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물어봤겠다. 뭐 이러면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치? 다만 뭐 나의가 있으면 너의로 바꿔야 돼. 그대로 쓰잖아요. 한국에서는 안 궁금하니까 그대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아기들도 궁금하다고 안 했으니까. 이렇게 뭐라 묻고, 어? 그 다음에 on their first birthday도 그대로 쓰자. 그치? 궁금하다고 안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 뭘 넣으면 파티를 연다 라는 답이 올 수 있을까? 예. 이게 궁금하다 그랬습니까, 선생님이? 무엇을 연이? 어, 파티를 연다. 나는 이게 궁금하니까 파티를 연다가 궁금하니까 파티를 연다. 티를 연다가 궁금하다니까. 자, 재우야 잘 봐. 내가 이걸 너한테 몇 번 보여줬어. 지금 내가 궁금하다고 말한 거의 특징은 하다시가 포함된 뭔가가 궁금하다고 한 거야. 그치?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어. 그럼 문장이 기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 자, 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치자. 그럼 자전거 탄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그럼 뭐 여기 조금만 말을 더 넣자. 자, 방과후에 자전거 탄다? 이랬어. 근데 누군가가 자전거 탄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대. 그치? 그러면 자전거 탄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면 돼? 이것만 궁금하다고 안 했다니까? 이것만 궁금하다고 그랬으면 내가 여기만 밑줄 꼽고 그래 무엇을 타니 하면 되겠지.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면 자전거 탄다라는 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특징은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 나 학교 마치고 자전거 타. 자전거 타. 나 학교 마치고 자전거 타. 자전거 탄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나요? 응? 너 학교 마치고 뭐 해? 나 자전거 탄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할 때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럼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되겠죠?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한 거야. 남아있는 건 여섯 가지 질문 나왔으니까 누가 다를 누가 니로 바꾼 거 쓸 차례죠. 그럼 또 이미 했던 거 응? 넌데 너?
do homework. 그 다음에 You don't do homework. 그렇지. 그 다음 Do you do homework? 오, 잘하네. 오. 자, 여기에 누가 다, 우리 한글 부분에서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나는 한다. 영어에서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조심해야 될 게 두 속에 두가 숨어있다 그랬어. 그래서 안 한다 할 때 don't do가 되고, 지금 여기 두 개 있는 거야. 까만색 두랑 빨간색 두랑 숨어있는 빨간색 두 묻고 싶으니까 이렇게 된다 했어. 됐습니까? 이걸 갑자기 쌤이 왜 보여줄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아이가 ride 하죠? What? When? I ride a bike after school. 그래서 지금 내가 뭐가 궁금하냐 했냐면 이게 궁금하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뭐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고? 하다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너는 뭐 하니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너는 방과 후에 무엇을 하니? 라는 표현은 일단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이고, 여기에 너는 하니? 너는 하니? 똑같은 거 있네. 그래서 너는 뭐 하니? 아, 영어로 뭐예요? What do you do? 언제? After school. 이 되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do after school? 했더니 대답이 What do you do? 하다시 포함된 게 궁금하니까 What do you do? 하면 돼. What do you do? 어? 얘가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뭐로 바뀌었어? 왜? 뭐 하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냐?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do? You? I. 여기에 너는 뭐 하니라고 묻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걸 하고 있습니까? What do they? 응? 선생님, babies를 쓰면서 왜 말로는 they라 그러지? 나만 길어봤자 하면 문장이 더 쉽게 느껴진다고. What do they? 뭐? On their first birthday. 난 오늘 분명히 재우한테 뭐 가르쳐주고 있다? 하다가 포함된 게 궁금하대. 파티 연다, 자전거 탄다, 뭐 하니? 아기들은 뭐 하니? 어, 파티 열어. 너는 방과 후에 뭐 하니? 자전거 탄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babies do on their first birthday in Korea?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n Korea, babies have a party on their first birthday. 네, 그래서 이 친구랑 그 녀석이죠. 뭔데? 앞재비씨. 됐습니까? 자, 얘는 읽어줘. 어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다가 뭐 표시 좀 해주세요. 그렇죠? 확실히 어떤 표시를 하라고 할까? 문제 번호에다가 다 할 필요는 없고 네가 뭔가 표시를 하고 싶은 뭐 별표를 하고 싶다, 동그라미를 하고 싶다, 뭐 뭔가 표시를 좀 해줘. 다시 한번 훑어보고 뭐든 간에 뭐든 한번 표시를 해봐, 네 나름대로. 자, 그 다음 계속해서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At the
party, babies pick up their future. 난 대답 듣고, 아 참, 일단 뜨는 그 파티에서 아기들이 집어든다. 그들의 미래를.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일 수도 있고 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둘 다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미래를 집어넣니? 파티에서. 언제 집어넣니? 파티할 때. 오케이. 그 다음에 Their Futu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집어드니?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을 막 집어드는 거야 아기들이? 엄마를 막 집어들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당연히 무엇이지? 사람이냐? 미래가? 이 친구야? 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 뭐가 없네. 어? 이거는 무엇 그 파티였는데 뭐가 있으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 되어버렸다? 언제 또는 어디가 되어버렸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누가 다만 읽어주세요. 누가 다 영어 바로 할 수 있겠지. 누가 다만 읽으면 Baby speak. Baby spea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내가 표시한 부분 우리말 해석은 뭐고? 그렇죠. 그들의 미래를 집어든다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 우리말로 먼저 질문을 만들 거예요? 네,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파티에서 아기들이 무엇을 하니? 되겠죠? 네. 오케이. 우리말 순서는 이렇지만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말은 순서가 상관없어요. 네. 하지만 영어는 순서를 지켜서 표현해야 되죠? 네,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오케이. 아기들은 뭐하니? What do babies do? 아기들 뭐해요? What do babies do? 그 파티에서 At the party 됐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집어든다. 하다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다 했죠. 그래서 뭐하냐고 물어보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baby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의 뜻은 그 아기가 집어든다. 한 가지의 물건을. 오케이. 그래서 자 이번엔 좀 다른 게 궁금했어.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아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질문 말로 해주세요. 누가 집어드니?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드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드니? Who picks up one thing? 오케이. 이거 어딘가에서 가르쳐 준 적 있지 않나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했더라? 주어가 궁금할 때는 뭔가 좀 다르다고 했었나요? 오케이. 오늘 두 가지 배우가 기억하고 있어야 했고 하다씨가 포함된 게 궁금하면 뭐 하냐? 라고 물어보면 된대요. 너 뭐하니? What do you do? 아기들 뭐하니? What do babies do? 응? 네.
그 다음 다시 얘기할 거. 문장의 주어가 궁금할 땐 does 꺼내서 쓰는 거 아니에요. does가 꺼내서 일로 가야 돼요. 굳이 꺼내서 쓰고 싶으면. 근데 묻는 말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이 대장이에요. 대장. 얘가 제일 앞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갔다가 어이구 뒤에 여섯 가지 질문님께서 계시네 하면서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얘들 둘이 합쳐지면 픽스로 되돌아 가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한 가지 물건을 집어드니? Who picks up one thing? 했더니? The baby picks up one thing. Who picks up one thing? The baby picks up one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 could be a pencil, a mic, a mouse, or some money. 오케이. 지금 뭐 할 거 다 했으면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는 몇 가지? 그래서 하나도 안 했나요? 표시를? 두 개 해봤어요? 어떤 거에 표시 내가 관찰할 자 그래서 계속 오케이 그래서 이게 궁금하대 뭐 길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질문 먼저 쓸까요? 오케이 우리말 질문 먼저 쓸까요? 네. 그러면 우리말 질문 뭐가 되겠다 저게 궁금할 때 우리말 질문은 그렇죠 또 괜히 선생님 힘들게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뻔했어 오케이 이것은 무엇일 수 아이가 집어드는 물건은 무엇일 수 있나요? 집어드는 물건은 연필, 마이크, 마우스 또는 약간의 돈일 수 있어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거야 자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지금 이거? She did. 이? 양념 she did. 양념 she 그냥 could죠. could는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고요. 자, could가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고요. 이게 1번 뜻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는 걸 뜻으로 풀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could는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괜히 할 수 있단데 그거에 과거형이라 했으니까 할 수 1번 뜻 할 수 있었다 라는 뜻이 될 때도 있고요 무슨 뜻이 되기도 한다 뭐뭐 일 수도 있다 라고 추측하는 양념이 되기도 한다 It could rain today 무슨 뜻이야 It could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라고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어 추측했어 It could rain today It may rain today 같은 표현 may도 추측의 양념이 돼 could도 그렇고요 자 아기가 짓는 물건이 확실하게 정해진 겁니까? 아기 마음입니까? 아기 마음이니까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야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야 추측해. 제우는 뭐 집었어? 기억 안 나죠?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아빠한테. 모르다고 하셨나요? 알겠습니다. 모를 수도 있죠. 됐습니까? 예, 물어봤어요. 이거 보고. 엄마 난 뭐 집었어? 엄마야 기억이 안 나네. 하셨겠네. 됐습니까? 예, 아기가 집은 물건은 무엇일 수 있을까요? What could it be? 자, 맨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맨날 묻는 건 똑같죠. 여섯 가지 질문 중 뭐에 대한 대답이냐? 아, 무엇이네. 전부 다, 얘들 다 무슨 시야? 얘 접속사 or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시야?
전부 이름치니까 누구 아니면 무엇 둘 중에 하나인데 사람 아니니까 what. 그 다음에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여기다 누가다를 그리면 이렇게 될 건데 어? 양념씨 있네. 그럼 얘가 타나무고 가 can you swim 하듯이 could it b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기가 집은 물건은 무엇일 수도 있나요?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What could it be? 뭐라고요? What could it be? 했더니 It could be a pencil or mic or mouse or some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각각이 무엇을 퓨처를 짚는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아기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 거 뭐 사실 뭐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연필 집었을 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읽고 뜻 The pencil means a teacher. The pencil means a teacher. 의 뜻은 그 연필은 의미한다. 선생님을 우리말스럽게 써봤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teac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러면 우리말 질문 먼저 쓸까요? 네, 예, 먼저 쓰면 오케이, 연필 집은 것은 무슨 뜻이니?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런 뜻이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es the pencil mean? 그렇지, 훌륭합니다. 오, 됐습니까? 연필 집은 건 무슨 뜻이야? What does the pencil mean? 했더니 The pencil means a teacher. 그래서 이 표현 누가 그 연필은 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였으니까 두가 아닌 이유는 이거 누가 다를 그리고 나서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얘를 안 만기로봤자 해보면 금방 들통 나죠. 안 만기로봤자 이시니까 더즈 들어있어야 되겠죠. Okay. What does the pencil mean? The pencil means a teach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뜻은 오케이, 엔터테이너 외래어니까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예인이야 연예인이야 그렇죠. 자, 오늘 가르쳐준 거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 질문은? 그래서 우리말 질문 먼저 완성해주세요. 무엇을 의미하니 연예인을 무엇을? 말 그렇죠. 무엇은 의미하니? 무엇이 의미하니? 오케이. 무엇을 짚는 것이 연예인 된다는 뜻이니? 가 될 거고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means an entertainer?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means an entertainer? 했더니 The means an entertainer. 네? I the mic What means an entertainer? The mic means an entertainer. 그래서 방금 묻고 답하기의 특징은 이제 6학년이니까 문법적인 용어를 슬슬 섞어 써도 되죠. 문장에 뭐가 궁금했다? 주어가 궁금했다. 됐습니까? 다른 의문문하고는 좀 다르다. 그 다음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의 뜻은 자, 이제 자유자재로 될 것 같은데요. 이래다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뭐고? 그래서 우리말 질문 완성해보면 말로 무엇을 의미하니 마우스는? 마우스는 무엇을 의미하니? 영어 표현 What does the mouse mean?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the mouse mean?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e mouse mean? 했더니 대답이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The mouse means a computer programmer.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모집으면 사업가 된다는 뜻이야.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What means a businessman? The money means a businessm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 뜻은 오케이 그래서 돌잡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러면 뭐 우리말로 먼저 질문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한국인들은 이러한 돌잔치체 하는 행사를 네 가지 물건을 갖다 놓고 아기들한테 집어보라고 하는 행사를 무엇이라고 부르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잠깐만, 곧 끝나. What do Koreans call this? 그렇지. What do Koreans call this?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Koreans call this? 했더니? Koreans call this dojabi. 오케이, 오늘 두 가지 하다시가 포함된 게 궁금할 때. 됐습니다. 나 자전거 타. 뭐하니, 너는? 아기들은 파티어로 아기들 뭐하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연습했는 거. 문장에 뭐가 궁금할 때, 주어가 궁금할 때 뭔가 다른 질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 요거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늘 아주 훌륭했어요. 예. I'm proud of you.